악마의 영상 집었을 때 대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어도 올리는 식으로 해도 되고, 사신으로 따서 갚아도 되고, 아니면 뭐 스네코? 불태운 일격 강화 다다익선인지 수비 덱을 다 짰으면은 그때는 이제 버려도 되고, 강화가 많은 시드라서 막 불격 막 15강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포션 믿고 심장까지 부수도 되고. 타락 이해가 안 가요. 덱 사이클 한 바퀴만 돌려도 되니까 잡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락 쓰고 수비 3개 쓰면은 본전이고 4개부터는 이득이죠. 그리고 이제 어둠의 봉, 무감각 이런 거 있으면 끝장나죠. 초반에 타락이 사용하기 힘든 카드라는 건 동의합니다. 아클보다 디펙트가 더 강합니다. 와, 잘한다. 너 디펙트야? 이 거지 같은 카드는 얼룬이랑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파괴로 키 카드 태울까봐 파괴 못 쓰는데 얼룬 있으면 천둥이 꺼려지면서도 은근히 재미 볼 때가 있어서 좋은 카드인지 아닌 건지 헷갈립니다. 뭐야, 다 알고 있잖아. 딛기 꺼려지지만 막상 집으면 재미 볼 때가 있는 카드입니다. 잘 아시네요. 천둥이 광역 취약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취약이 50%인가라서 이건 딜 계산해보면은 천둥 타격 13뎀. 아니면 분노랑 같이 쓸 수도 있고, 대학살이랑 같이 쓸 수도 있고. 몸통 깍치기는 어느 경우에 가야 좋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경우에도 좋고,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자기가 원하는 카드가 나오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 덱에 방어력은 높은데 공격력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쓰긴 하겠지만, 사실 방어력이 높으면 몸박 엎어도 다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몸박이 자리가 나는 이유는 0에너지니까. 800시간 슬린이입니다. 어퍼가 뜨면 강화해서 사용하던데 왜 좋은 카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캐릭터 성능을 같이 봐야죠. 아이언클래드가 소멸 키워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포옹보다 좋은 드로 카드가 아클한테 없죠. 아클 드로, 전투 최면, 조약, 어퍼 난관 기사, 요 정도만 잡히면 이제 슬슬 클각 보일 정도로 막을 아클 일반 공격 카드들 쓰임새. 필요한 만큼은 계속 넣어야죠. 운 좋게 화형을 먹었다, 지옥불을 먹었다, 이러면 이제 공격 카드를 거의 넣을 필요가 없죠. 불격 덱을 가기로 정했다면 어느 타이밍이 마지노선일지, 덱 수를 줄이면서도 넣을 만한 카드는 뭐가 있는지. 덱 수를 줄이면서 넣을 만한 거, 타락, 전투 장비, 난관 극복, 카드 한장 밸류가 높고 방어도 챙겨줄 수 있고 방어도 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카드들. 고코스 카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 몽디 한대 때리고 두대 맞을 거한대 맞는 광란체고, 타락을 1만에 잡았는데 어포가 안 잡히면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타락을 쓴다, 방어 카드를 쓰면서 몹을 팬다, 그러면은 몹이 죽잖아요. 내 타락을 집었어. 덱에 있는 수비 카드들을 공짜로 썼어, 신나게 썼어. 근데 몹이 안 죽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방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격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님은 덱에 있는 모든 카드를 썼는데도 적이 안 죽은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지? 타락 문제가 아니라 덱이 약한 것 같은데요. 저도 슬더스 처음 할때 타락을 무서워하고 힘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1막 초반 3쉬운 전투 카드 보상에서 완타를 먹으면 웬만하게 좋은가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먹더라도 좀 쓰다 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완타 덱을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완타 덱이 안 좋은 이유가 덱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디펙트처럼 되지. 덱에 필요한 카드는 한정적인데 뽑아야 할 카드가 많고, 그러면 그만큼 턴이 더 많이 소모되고, 턴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적이 공격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지. 제거 선택지에서 타격 치우는 것도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타 덱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딜이 너무 없어서 완타를 집었는데 이거 쓰다가 버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승 천 완타 덱으로 못 깬다 이거 아니고요. 깰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다. 뭐 유튜버면은 완타 덱 깐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게임 뭐 자기 즐거우라고 하는 거니까 나 완타할 거야 하면서 컨셉 플레이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철파 천둥 1막 엘리트 전에 공카 안 나오라면 억지로라도 집을 만한지. 글쎄요. 예를 들어 개구리가 있어서
천둥 집었다. 아니면 절임 경로 있어서 철파 집었다.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공카가 안 나와서 철파 집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봐야 될게 잘못된 거지. 내 덱에 공격 카드가 몇장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내덱 파워를 이 카드가 올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덱 파워가 내가 덱에 모자라고 이 카드가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클로스 라인도 충분히 집을 수 있는 선택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2막 하자마자 아보카도가 21뎀 때리는데, 여기서 수비해봤자 손상 걸려가지고 3방어밖에 안 올라가는데, 클로스 라인 때리면은 아마 15일걸요? 그러면 6방어 얻었죠. 수비하는 것보다 그냥 클로스 라인한테 때리는 게 방어도는 똑같은데 공격력도 들어갔다. 물론 이제 수비는 뭐랑 비교해도 쓰레기니까 이런 비교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클로스 라인도 선택지가 될수 있다. 구체 수호기 너부야 해요. 무한 밸류인데 왜 이리 안 좋은가? 그건 데이터 디스크 먹고 냉정함 쓴 디펙트가 안 좋아? 네. 안 좋아. 집는 카드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구린가요? 뭐야? 자주 집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보통 이걸 안 집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집는다고 내 덱이 세지지 않기 때문에 안 집는 거죠. 중결. 타락 쓰는 상황에서 쓰는 권제 먹나요? 항상. 슬투 두근두근 하시나요? 네. 철판을 거의 안 집던데 안 좋은 카드가 맞나요? 안 집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가 내덱 파워를 올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1막 공카 없을 때 문도카드 집는 게 좋은 선택일지 궁금하네요. 웬만하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1막에서는 3에너지잖아요. 다른 카드는 이제 선택해야 돼. 핸드 5장인데 내 3에너지를 알맞게 분배해야 돼. 근데 분노는 0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손에 잡히면 무조건 이득이라서 1막에서는 덱에 넣으면 거의 항상 덱 파워를 올려주고, 1막 엘리트 라가블린 그 우와 보초기 세탄테도 좋은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거는 1막 보스가 수호자? 이러면 좀 고민해야겠죠. 클로스 라인 얘기가 되게 많네요. 뭐야, 한돌아카 뱉고 있을 때 말콘 잘 쓰. 아이 뭐 얼마나 해줘야 돼. 자신 있으면 이제 클리어 각도 볼수 있을 만큼 중요한 카드니까 다 해줄 순 없잖아. 한 카드가 다 해줄 순 없어. 두꺼운 덱에서 충격파가 덱에 이미 앉아 있을 때 위협을 고를 만한가요? 별론 것 같아요. 타락 같은 거 있을 때 충격파가 좋은 거지. 무감 어포 이런 거만 있으면은 위협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위협보다는 충격파가 좋죠. 연사 플러스 밸류 차이가 크다고, 이것도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코스트가 모자랄 땐 쓸모가 없죠. 1막 보스 보상으로 나온 악형을 집기 좋은 상황이 있나요? 2막 보스전 말고는 밸류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밸류는 뛰어나죠. 악형을 받쳐줄 카드가 없는 게 문제지. 시드에 따라서 그 보스를 깰 밸류가 안 나오는 시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집고 발화 약분 집어야지 했는데 발화 약분이 안 나올 수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집는 게 좋은 거임? 안 집는 게 좋은 거임? 이러면은 그건 나도 모르는데. 소용돌이 고챙이 같은 카드는 코스트 대비 밸류가 별로인데도 자주 집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이 코스트보다 이 코스트가 약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드로 자원을 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슬더스에는 표창, 수리검, 부채 이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X 코스트 카드는 이제 0 에너지인데도 낼수 있거든요. 그런데서도 이득 볼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X도 있고. 징크의 장점은 뭔가요? 이게 슬더스는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쓸래? 아니면 죽을래?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죽는 거보다는 내가 이거라도 집어야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방어도가 필요할 때 흘려보내기에 소멸이 필요할 때
일반 카드랑 특별 카드랑 비교하면은 안 되죠. 좋은 카드가 있으면 안 좋은 카드도 있어야 돼. 농담이 아니고 덱빌딩 로그라이크 장르 특성상 좋은 카드랑 안 좋은 카드는 둘다 있어야 돼. 왜 돌진이 철의 파동보다 좋은 카드인가요? 헉. 호스트당 밸류 헉. 헉. 이거는 맞는 말이. 호스트가 낮으면 다른 카드랑 나눠 쓰기 편하다는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거는 아니지. 헌마다 에너지 3개 카드 5장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다 자원이거든요. 철파 2장은 핸드 2장을 먹죠. 이거 하나를 그냥 저주 카드나 뭐 부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똑같이 10D를 넣었는데 매턴 5장 받는 이 자원을 덜 쓰는 거지. 아, 이 뒤에 한 말도 맞아요.